벚꽃 터널이 쫙 펼쳐진 길을 달려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환상적이죠. 제가 막 버스 기사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산과들에선 웃음꽃이 핍니다. 봄새년에 봄 할매가 됐다. 봄나물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니 함양에서 가장 싱싱한 것들이 모인 오일장입니다. 저는 지금 3대째 합니다. 저희 할머님도 이걸 하셨어요. 할머니, 고래 연세가? 94살. 94죠? 돈 버는 거는 거의 다리하고 허리하고 변신이 됐는데 이건 맞아줘라. 그래도 우리에게 시장이 있다는 것은 따끈한 국밥처럼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뛰어놀고 살아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생활을 했었으니까 함양이 제일 좋지. 함양이 화사합니다. 꽃처럼 예쁜 봄나물 따라 평촌 마을에서 함양시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함양에는 벚꽃철마다 주목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백전오십리 벚꽃길. 이름대로 꽃길이 쭉 펼쳐지는데요. 30여 년 전 함양 출신 제일교포인 한 어르신이 고향 백전면에 벚나무 수백 그루를 기정한 것이 이 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나무를 심었던 그 청년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름처럼 너른들을 가진 평촌마을 사람들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봄나물 피네 범범범범. 알록달록 꽃보다 화사한 우리 어머니들의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의 비결은 요 영양 만점 쑥에 있다는데요. 쑥도 모양이지야. 쑥 옛날에 쑥으로 살았는데 뭐. 어머니 그 쑥이 보약이에요? 야, 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사는 게. 그래 옛날에 그래 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저게 아픈 데도 없었어요. 먹을 게 귀했던 시절, 건강이 좋고 흔하게 나서 고마운 봄나물이 또 있다죠. 어머니 뭐 뜯으시는 거예요? 먹을 뜯어요. 먹어 이거요. 예. 사는 게 겁나게 좋아요. 해서 먹으면. 어떤 게 어떻게 좋아요? 이거 쌉싸름하이 먹으면 그거 참 좋아요. 사는 게. 이전에 이거 좀 약이라고 했는데 이거. 캬, 손만 대면 보약 같은 나물이 지천이니 참 부자 마을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한 어르신이 많은 장수 마을이고요. 나물의 일가견 있는 이 부분은 강산이 일곱 번 바뀌도록 해로 하셨죠. 내가 저 여리대배 여기 시집왔은 게 지금 여덟인 게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나는 여기 산 데가 87년이네 87년. 아,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88. 여기가 좋아. 어떤 게 좋아요? 여기 뭐 공기 좋고. 공기도 공짜, 나물도 공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미소는? 와우, 백만불짜리. 예뻐. 아유, 고우셔라. 동네 사람들 발길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봄이다. 마을회관 안에 들어왔네요. 부엌은 더 분주한데요. 어르신들은 한 달에 두 번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죠. 오늘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하는 날이에요. 아, 보통 몇 명 정도 모이세요? 우리 모이면 한 30명 있고 그거 작기보다 15명이지. 그렇지. 평소에 한 15, 20명씩 모이고 많이 모이면 30명씩 모이고요. 음식 양도 장난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많이 먹고도 남아요. 손이 어찌나 크신지들. 하나같이 왕년에 대식구 건사했던 어머니들이라 30인분이야 뭐 이까이까 뭐 이까이까 그냥 척하면 탁입니다.
옛날에 향이 진하지요. 쑥이 엄청 들어가네요. 네. 쑥도 가고 쑥국은 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가지 갖다 줬잖아요. 전 하나를 붙여도 시어머니가 여럿인데요. 이정 사모님. 예. 이렇게 돼도 돼요. 그게 내 열 붙이 내고. 이제 저기 아야 물 쏟고 안 되면 어쩔래? 안 되긴 뭐라 안 돼. 이거 막 하루 이틀 살아보나. 이게 뭐라? 그래도 더부해 되겠다. 아이고, 아이 그만해봐. 옆 해보고. 예전엔 지겹도록 먹었던 쑥이 세상 좋아져서 봄날의 별미가 됐죠. 음식은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이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어머니 손 안 뜨거워요? 아, 손 안 뜨거워, 너도. 손이 두꺼워서 안, 이제 할 때 괜찮아. 그 참 신기한 손입니다. 어이구. 유후. 마을에서 캔 나물들로 향긋한 한상이 차려졌네요. 풀만 보인다고요? 다 보약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공동체가 있으니 요즘 맛집 부럽지 않죠? 시골은 맛있어요. 그런데 보다. 먼 데서 막 아침에 반찬 없어도. 아이고 여기 향이 많고 참 맛있다. 아유 너무 맛있어. 짱. 자연이 주는 보약을 나누는 평촌 사람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며칠 후 장날 아침. 어르신이 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그 나물 팔면 용돈 좀 나오나요? 2kg. 2kg면 얼마 받아요? 아, 이 지금 그래 돈을 안 준다 하니까 이거 한 5천 원 줄라나? 멋쟁이시네. 군대에서 면허증 따가지고. 한창 땐 스피드 즐기면서 이 바닥 주름 잡던 어르신인데요. 함께 구순을 바라보는 부부인데 요새 부쩍 거동이 힘들어진 아내 대신 혼자 갑니다. 어머니는 같이 안 가세요? 예. 나는 가서 앉아서 팔도 못하고. 어? 근데 왜 가다가 멈추세요? 아, 여기서부터는 버스로 갈아탄다네요. 아침엔 30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가 동네 효자 노릇을 합니다. 아, 150원. 함양의 버스 요금은 심플합니다. 어른 요금은 무조건 얼마? 1,000원. 요즘 같은 계절엔 봄소풍 기분이라 1,000원의 행복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시장에 간다는 건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할머니, 오늘 장에 가서 뭐 하실 건가요? 그냥 가서 기공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장이라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려고 가. 장에 갈 때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아, 제일 좋아. 버스 탄 게 제일 좋아. 30분 남짓. 읍내 가는 길인데 뭐 이리 이쁘기까지 할까요? 기사 마음도 말랑말랑해집니다. 아유, 그 환상적이죠. 이때는 막 제가 막 버스 기사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봄나물 보따리 팔러 가는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일렁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꽃바람 타고 함양읍으로 시장으로 쏙쏙 모여듭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 어르신의 한마디 툭 얹으십니다. 우리 부장님 한 장 내야. 예? 한 장 내야 돼. 왜요? 내 바람에 찍은 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갑니다. 함양의 중심에서 인파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던 함양시장은 2일과 7일마다 열립니다. 대우 어르신은 곧장 직진해서 거래처로 물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와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좀 좀 좋아. 아이고. 이거 이걸 팔러 왔어요. 차비도 안 되겠다. 차비도 안 되겠다. 어쩌구나. 어쩌구나.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만들면 이거 갖다. 12,000원. 그래 요즘 그래 내가 싸다고 안 해야. 이거 이제 벌어서 뭐 하세요? 왜? 이거 벌어서 이 정도 쓰고 뭐 잡 시장 대님 시장 대님 음식 사 먹고 그런. 자연에서 받은 거라 돈은 욕심 내지 않습니다. 뭐도 합니까? 시장 안팎에선 올해의 신상 봄나물 파는 상인들이 옹기종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함양의 좋은 공기와 맑은 물 먹고 자란 파란 보약들이죠. 어디 왔어요, 수건? 아이고, 수건 왜 끊었다. 아이고, 수건이. 다 하나 어떻게 말해 가세요. 야! 식이 바위 밑에 넘어가는 걸 누려진 걸 돌로 뜰내고 이렇게 해가 놓았디야. 엄청 좋아 보이네요, 식이. 시장답게 없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닭발도 파시는 거예요? 예. 종류가 엄청 많이 파시네요. 하나도 밤 이래 많이 갔나도 안 팔릴 때도 있어. 다 까갈 때도 있고 다 갖고.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는 이 집엔 두부에 콩나물, 미나리, 멍게, 해삼, 닭발, 홍합, 꼬막에 고등어, 오징어, 갈치, 아귀, 조기, 수수, 적풍, 쪽파, 생강, 당근, 도라지, 참외, 부추, 시금치, 오이, 가지, 고추, 파프리카. 아우 숨 차. 진짜는 장사가 잘 됐지. 소풍 가고 어디 가고 하면 장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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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50년 장사 인생에 온몸이 관절염으로 아프신데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아유, 좋아요. 커피. 아, 여기 커피 마시는데요? 커피 드세요. 좋아요. 꿀맛 같은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지원대로 만다면 지원대로 뭐 고만 둘락해도 고만 둬야 되는데. 고만 둘락해도 저 요새는 돈 이렇게 하고 또 돈도 보내야 되고 그렇지 뭐. 집에 계시면 병나 이렇게 나서 움직이셔야 돼. 그러니까 그만두실 생각 말라고. 그런 게 급히 너도 못 가지. 그 말이 없어. 그 말이 오래 맞아. 집에 있으면 병이 나. 선선생 와. 힘들지만 또 힘이 나는 묘한 일입니다. 함양시장엔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곱고 새처럼한 기현 할머니는 시장의 최고령 현역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살. 94죠? 근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예. 아직도 일을 하세요? 예. 아... 집에 있으면 할게요. 오망들어. 아, 노망. 연세가 많은 거.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네요. 이건 머위예요? 예. 머위? 곰치? 이거는 치나물. 살에 치나물. 아, 치나물이에요? 예. 치나물은 어머님 따오셨어요? 아니요. 이제 좀 매일이. 농사 짓고 장사하며 육남매를 잘 키워낸 90대 시어머니 곁에 70대 며느리가 오른팔이 되드립니다. 여전히 고운 소녀 같은 기현 할머니. 다음 장날에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안데 그냥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게 이제 어떨란 것도 몰라. 그렇죠.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할 뿐이죠. 그래도 오래오래 할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느새 하나둘 목 좋은 자린 다 채워졌는데요. 아이고 어쩌나. 이분은 한 발 늦었네요. 겨우 어렵게 자리를 찾았지만 문 앞이라 안 된다니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버스 갈아타고 1시간 30분. 도착하면 이 시간이라는데요.
어머니는 한 뼘 기대앉을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뭐 많이 가져오셨어요? 예. 골고기 뭐 오만 거 다 갖고. 그 오만 가지 물건 좀 구경할까요? 도교산에서 따온 두릅을 시작으로 봄나물 3종 세트를 요만큼 한 줌씩 담으시네요. 어머니, 허리가 펴지르면 많이 팔고 가볍게 가셔야 할 텐데 말이죠. 자꾸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3대째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자리에서 생선을 파는 재종 아저씨는 노래를 듣고 있네요. 좀 한가하신가 봐요. 네,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아직 준비하는 중이죠.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데. 아, 예. 조금 일찍 나오니까 그래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큰 생선들은 지금 꺼내봐야 자꾸 녹기만 하고,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이렇게 꺼내놓고는 오늘 끝입니다. 옆으로 더 벌려가지고 하는데. 제사가 많던 시절엔 나름 잘 나갔던 장사였는데 말이죠. 적대, 적대. 헛헛한 마음 달래기 위해 자꾸만 발길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장사도 안 되고 할 일 없어서 커피 먹습니다. 손님도 없고 해서. 커피 한 잔 먹을게요. 누른 거지, 누른 길이야. 맨 앞에. 이거? 어디 가서 누른 길이야. 이거 커피는 돈 내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 쓰세요. 아니, 저 가셨어요. 공짜예요? 공짜로요. 가끔 이런 손님도 있습니다. 한 모금 딱 마셔보더니. 이모, 빨리 와. 철호야. 커피, 여매. 사장님, 돈을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니라. 이야, 이 시장 안에서 회전율이 가장 빠른 인기 코너입니다. 이거 하루에 장난 같은 게 한 두 봉지 정도 나가요. 동네 사람들 다 드셔야 되게. 커피 인심 팍팍 쓰는 김 사장님은 70년 된 순대국밥집을 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피순대 전통을 이어가는데요.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장날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빈속을 따끈하게 채우고 있죠.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은 어머니에게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엄마. 엄마 왜? 잘해주면 좋은데. 다 삼촌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좀 하루가 잘 풀리는 것 같으세요? 기분 좋은 집. 아, 늘 묵는 집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6년 됐네요. 장날 아침 여기 와서 식사를 합니다. 이사장, 여기서 먹으면 장사 잘 되나? 어떤 거래? 그럼요, 기분이라 좋죠. 불구를 또 됐으니까 빨리 가. 자, 바쁜 사람은 먼저 퇴장. 지갑은 얇아도 양껏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는 집이죠. 저희도 밥 공기 양이 작아요, 국밥집이라. 아. 그래서 밥은 10개를 드시든 다 공짜예요. 아. 순대국밥의 핵심, 순대는 어머니가 만든 전통 방식대로 딸이 직접 만듭니다. 와우! 한 번에 300인분씩 만든다니 상당합니다. 세월 따라 입맛도 바뀌어서 재료는 세대교체가 됐다는데요.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피만 넣어가지고 순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엄마 시대 때는. 예, 1세대 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 해오다가 또 지금 저는 이제 콩하고 두부를 또 넣어서 하는 방법을 또 제가 또 가미를 해서 또 나가고 있는 거고. 딱딱한 피를 일일이 으깨가며 만들었던 옛날에 비해 지금은 꽤 편해졌다죠. 한때는 어머니가 순대 장사하는 걸 가장 싫어했던 막내딸이 그 진한 손맛을 이어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또 털어 이 콩기가 들어가면 안 쌈바가 다 타서요 이게. 그래서 이 콩기를 더 타다가 계속 빼줘야 돼.
어렸을 때 이거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생각 안 했죠. 멀리 시집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거 안 하고 살라고. 1950년 먹을 게 귀했던 전쟁통에 어머니 권순희 여사는 당시 가장 흔했던 돼지피로 순대를 만들며 억척스레 10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변에 오는 배고픈 이들에게 곁을 주고 넉넉히 베풀 줄 아셨던 통 크신 분이었죠. 또 뭐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냄새나서 싫어하시는 못 드신 분들은 또 많아요. 또 옛날 어르신 분들은 또 냄새가 또 안 난다고 옛날처럼 또 냄새가 안 난다고 또 더 그러시고. 어머니의 손맛과 추억을 순대 안에 다 담고 푹 끓여냅니다. 순대 익는 냄새가 시장을 가득 메우면 잘 익었나 확인해 들어가는데요. 아까는 터지지 말라더니 이번엔 인정사정 없이 콕콕 찌릅니다. 하얀 맹물이 올라와야 익었다는 증거예요. 그 옛날 피순대는 서민들에게 고기를 대신할 영양가 많은 고단백 메뉴였죠. 피순대 지금 제일 나은 게 15,000원. 네.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아, 네. 잠시만요. 이제 추억의 별미가 된 피순대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이 찾아주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다는데요. 혹시 간하고 호빠 좀 드릴까? 가져가서 드실래요? 네. 간하고 호빠 좀 줘. 알았어요. 좀 드릴게요. 잠시만.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 네. 여기 왜 자주 오세요? 여기 호빠도 맛있고. 호빠, 옛날에 한날부터 옛날에 있었죠. 세월은 지나도 국밥은 여전히 뜨겁고 푸짐한 인심도 그대로니 또 오시겠죠. 70년 동안 장날 손님도 상인도 너나 없이 한상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 드는 어깨만 봐도 그날 벌이가 어땠는지 훤히 보였죠. 시간을 딱 정해놓으시고 내가 오늘 안 치잖아 봐. 좀 늦더라. 요즘 늦겠죠. 아들이 가끔씩 이게 어머니 생각나고 그러시겠네. 그렇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뛰어놀고 살아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많이 나죠. 어머니가 시작해서 지켜온 50년 그리고 이어온 20년. 시장을 고향으로 둔 막내딸의 마음 안에는 그리움 한 그릇이 보글보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함양시장의 전성기는 열정적인 함양 사람들의 청춘 그 자체였죠. 그래도 매년 싱싱하게 봄나물이 푸르게 돋아나는 한 함양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언제까지나 남아서 전해질 겁니다. 도시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맨날 일하는 곳이 꽃밭이고 제가 지나온 길이 꽃길이고 짜자잔.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쑥을 많이 뜯어보니까 건강해요. 되게 건강해요. 깨떡 만들어 먹고 쑥 털털이 해가지고 가비에다가 이걸 얹어가지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쪄내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고.